오늘부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됩니다.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10분의 후보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. 그리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. 이번 전당대회 내내 울려 퍼진 국민과 당원의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. 민생을 향해 치열하게 혁신하고 강력하게 단합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. 전대 이후 우리 모두는 그 명령 아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당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.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청년 세대의 고민과 아픔은 시대의 고민과 아픔입니다.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. 지난주 토요일 대구에서 청년들과 2030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청년의 목소리에서 공정에 대한 목마름,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절실했고 또 미안했습니다. 많은 청년들이 꿈을 위해 생계를 위해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했고 또 2030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. 달라지겠습니다. 저희의 인식과 태도, 정책을 모두 바꾸어 청년에게 듣고 배우겠습니다. 오늘 오후 4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당과의 대화가 있습니다.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